아, 정성대 의원님, 예전에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닙니다. 예? 박수! 와. 자, 요 분은요, 요즘에 뭐 386, 486, 586 들은 힘이 빠졌다, 초심이 변했다 그러는데, 의리의 대명사. 퐁당퐁당 5선급 3선 의원. 3선 짬뽕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정자 정자 레자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정치. 청년 정신으로 늘 푸르는 정치. 레이를 밝게 하는 정치. 청청래 의원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일관성 있으셔. 네. 정청래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정청래! 검찰. 정청래! 정청래! 가수 나훈아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정청래는 민주주의다. 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검찰개혁 촛불시위 여의도 무대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권력을 다수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한 사람이 휘둘렀던 시대를 우리는 왕조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1894년 동학 농민들이 횃불을 들고 외쳤던 그 정신이 123년 후에 결실을 맺은 것이 2016년, 17년 촛불 혁명이었고 그래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세요. 와. 맞습니다. 네.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민주화, 정당 민주화, 경제 민주화, 이제 사법 민주화의 기치를 들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 편의주의 모든 권력을 검찰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9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이 다섯 개 권력을 한꺼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영국의 경찰은 반대입니다. 기소권 빼고 모든 권한을 영국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경찰을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90%고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 최후의 권력, 기소 편의주의도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어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습니다. 이 기소 편의주의까지, 그것까지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내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이수진 의원한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시. 김남국에게 지시하라. A 지시, B 지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용민에게도 지시하시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검찰개혁 그 완성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환호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 조폭 논리예요. 그렇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겠어요. 와. 국민에게 충성하겠어요. 조직의 조폭 논리는요, 정의와 불의와 관계없습니다. 내 편을 감싼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직의 이익만 취한다. 진짜 똑같네요. 라는 것이 조폭의 논리입니다. 이분의 논리는 조폭의 논리다. 라고 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 선언해 주세요. 아, 공을 또 넘겨. 아, 진짜. 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려거든 권력을 다 줘봐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선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권력을 다 쥐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발밑에 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검찰 개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감옥을 두 번째 갔는데요. 뭐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분들 다 구치소 후배죠, 제. 여러분 이거 다 세입박의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제가 영어의 몸이 없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두 번째 감옥에 갈 때 제 담당 검사가 김학의 검사였습니다. 아유 씨. 그때 김학의 초임 검사는 굉장히 순박했고 착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한테 한번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했는데 일정상 착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불러서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가 뒤집혀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사과하겠노라. 그때까지는 그랬었던.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정중하게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당시 검찰 공안부가 일개 학생에게 사과를 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인간 김학의 검사는 그렇게 착했어요. 그런데 그 권력에 취하다 보면 전국적으로는 악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들, 초임 검사들, 대한민국의 착한 국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인들 처음부터 그랬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찰을 사람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 내 손으로 대통령도 두 명 감옥 보냈는데 그 생각 갖고 있죠. 법무부 장관쯤이야, 국회의원쯤이야, 내 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이모경 의원 생각하죠. 뭐야 또. 아, 정성대 의원님 예전에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에? 저는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닙니다. 에? 와. 자, 그러면 같은 주제에서 조국 장관님이 35일 동안 한 그 검찰개혁의 행정 조치들부터 해서 바꾼 것이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거를 오히려 그 한 달 동안 해냈고, 민선 5선에 여성 당대표까지 지내신 추미애 장관님이 아들, 딸까지 탈탈 털리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데 너무 인간적으로 힘 빠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김남국 의원님부터 똑같은 순서. 요건 제가 먼저 좀 얘기해. 먼저 말씀하시죠. 네. 추미애 장관님. 제가 솔직히 추미애 장관하고 자주 통화합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추미애, 추미애. 검찰청 앞에 나이트클럽 개업식에나 볼 듯한 그런 꽃들이, 화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윤서방파 두목 같다. 윤서방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 과천 법무부 청사에 더 많은 꽃을 보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인간적으로 참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 떡, 딴지일보에서는 마카롱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마음속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단언합니다.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싸움은 추미애가 반드시 이깁니다. 당연합니다. 네. 반드시 이깁니다. 네. 조국 장관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한 위대한 업적이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놓은 거.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윤석열을 감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님 정말 이 싸움은
추미애 장관이 칼자루를 쥐었고요. 칼끝을 윤석열이 쥔 겁니다. 여러분, 칼자루를 쥔 사람이 이깁니까? 칼끝을 쥔 사람이 이깁니까? 칼자루를 쥔 사람이 이깁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권한, 인사권, 감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한 내용이 6가지인데 그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의심을 받는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싸움은 그리 길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올해 안에 결판 납니다. 어? 추미애 장관이 반드시 이긴다는 호언 장담 예언을 제가 해드리고, 만약에 제 예언이 틀린다면 김당국 의원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21도씨에 맞춰서 서서히 물을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고 그냥 냄비 속에서 죽습니다. 그게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너 그러려고 그랬어? 그래서 지지율이 빠집니다. 그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장모님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총장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게 내년 7월입니다. 8월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경선 레이스 중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이 처음에 환호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의원에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에게 그건 재앙이다. 생각해봐라. 그때 정신이 들었나 봐요. 지금은 그래서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의 선한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 아이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응원해야 됩니다. 그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되는군요. 1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밀어줘야 됩니다. 와. 그러면 다음 대선은 이낙연, 이재명 두 명만이 나올 수 있어요. 저쪽은 후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요즘 그런 여론조사 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만 있어요. 저는 이 기조가 내년 대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바람이. 우리 당은 조중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조중동에 대한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이에요. 더 큰 두려움은 검찰개혁 공수처를 못했을 때 끌어오는 국민들에 대한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조중동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야 되는데, 예. 매일매일 쏟아지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의 이 횡포 그리고 검찰개혁을 흔드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미니마이징 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거기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 의원, 조중동한테 엄청 당했어요. 당할 때는 괴롭죠. 별거 아니죠.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 조중동 등에 대한 보수 언론에 대한 작은 두려움을 딛고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더 큰 두려움에 이제 답할 때가 왔다. 예. 그 기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박수를